오늘은 핸드 드릴을 찾았어요. 드디어 핸드 드릴을 찾아서 이제 핸드 드릴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 거는 싸구려 핸드 드릴이에요. 이제 고급 핸드 드릴은 아니고 한마 기능이 없는 그냥 핸드 드릴이에요. 돈이 없어서 한마 기능 있는 걸못 샀는데 이걸 살 바에는 조금 돈을 더 모아서 이제 한마 드릴을 사는 게 좋죠. 이건 좀 싸구려에 속하고 한마 기능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벽을 뚫기는 어렵습니다. 목공용으로 쓸 수는 있죠. 어차피 저는 한마 드릴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이거는 목공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것도 좀 무거워서 이렇게 뭐 그래도 좀 쓸만하니까 대충 설명하자면 우선 이 비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 비트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면 이렇게 비트가 당연히 풀리죠. 이제 비트를 이제 풀어서 놓고 기존 달려있는 그 십자 드라이버랑 일자 드라이버인데 이거는 이게 싸구려라 그런지 이게 자석이 없어요. 원래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자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놓고 보관하다가 이제 쓸때 이제 쓰면 되는데 대충 이렇게 그냥 안 들어가니까 이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이제 이게 풀려요. 이게 풀리니까 그때 넣고 더 돌리겠네요. 이쪽으로. 이게 항상 하다 보면 헷갈려요. 아직 안 됐는데 뭘 이렇게 쓰지? 이 푼다는 게 조이고 조인다는 게 풀고 이제 들어왔죠? 이 정도 들어가면 이걸 다시 조여줍니다. 이렇게 조여주면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멈춰서 꽉 조여주고 아까 저번 시간에 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이건 목공용으로만 샀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목공용이 아니라 이제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거 박거나 센걸 박을 때는 이렇게 감는 거는 이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계가 고장 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물려서 안 풀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대충 지금 이렇게 됐고 대충 설명하자면 이거는 핸드드릴 이제 몸체고 그다음에 이건 배터리예요. 이렇게 해서 양쪽을 누르면 배터리가 분리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충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반짝반짝 그러는데 이게 충전하는 모습이에요. 또 충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이렇게 충전되는데 이렇게 뭐 꽂으면 되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꽂아서 이제 충전하면 되죠. 벌레가 있네. 벌레는 죽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충전되고 있을 때는 이게 깜빡깜빡거려요. 그리고 충전이 다 완료하면 이게 불이 계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이 다된 거고 배터리가 큰 거는 역시나 오래 쓰고 힘이 좋겠죠. 배터리가 작은 대신 힘이 약하고 오래 못쓸 거예요.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좀 무겁더라도 좀 오래 쓰셔야 되는 분은 이제 좀 무거운 제품을 추천하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게 너무 작아버리면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에 맞게 이제 쓰시면 되죠. 일단 밀어놓고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저거 총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이렇게 딱 되고 이제 멈춰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돌리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이 볼에 그러니까 힘을 뜻하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이게 만약에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있으면 나사가 박히는데 세게 박혀야 할 때가 있고,
약하게 박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게 박으면 이제 나사선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도 못 쓰게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설명을 하자면 세게 그러니까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힘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 뜻하거든요. 이렇게 발음했네. 1은 가장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다가 만약에 약하게 그러니까 약하게 밟다가 만약에 장애 그러니까 센 이빨이 그러니까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 나사가 딱 박혀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기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걸 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힘을 약하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나사선도 망가지지 않고 이제 기계도 망가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1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게 이 정도 이렇게 약하게 그다음에 3은 더 세겠죠? 이렇게 해서 7, 8까지 있는데 보통은 이 정도만 줘도 충분해요. 이렇게 제 손이 지금 이제 힘을 무시하고 무조건 가죠 얘가. 그러니까 잡아도 간다는 거는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선 박을 때 약간 이제 두껍게 박힐 때 그런 걸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여기 스피드라고 나온 것처럼 이건 스피드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쓰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테스트는 해봐야죠. 소리가 다르죠? 이렇게 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소리가 이거 할때 이거 조종할 때마다 소리가 다르게 되고 힘도 다르게 돼요. 그리고 말이 잘안 나오네요 오늘따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로 가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앞으로 가기가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시계 방향으로 가고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되면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풀때 있고 잠글 때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 드릴은 이런 기능을 그러니까 바로바로 쓸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바로바로 쓰니까 핸드 드릴이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박을 때는 이렇게 놓고 또풀 때는 이렇게 놓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설명해보고 피스를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별거 없으니까 심심풀이로 피스를 가장 작은 거를 박아볼까요? 피스들이 사진이니까 다 큰.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목공용 피스고 이게 베니다용 피스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거는 이걸로 밑에 뚫으면서 가는 거고 이거는 나무니까 그냥 이렇게 뚫는 게더 낫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피스를 목공용 피스를 그냥 박아버리면 나무가 뚫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짝이져 버린다는데 비트를 이제 해서 구멍을 내주고 이걸로 박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박아버리는데 그럼 100% 쪼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쪼개지고 안 쪼개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나무가 좀 습기가 있거나 무르거나 그럴 경우에 안 찢어지는데 웬만하면 100% 찢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으면 지금 이게 자석이 아니라서 3으로 이렇게 놓고 우선 대충 박아놓고 잘 보일 텐데
그래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힘이 약해서 다 박지 않았는데 지금 멈춰버리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다 박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힘을 8 정도? 그러면 이제 다시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멈추면 보시면 여기에 완벽하게 박혔어요. 완벽하게 박히고 나사선이 이 안에도 나사선이 있는데 나사 그 머리 부분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이게 망가지면 풀 수가 없거든요. 여기가 망가 이렇게 헛바퀴 돈다고 하는데 이 위에 헛바퀴 돌아서 버리면 이 나사가 이제 뭉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나사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되면 이제 나사를 풀수 있죠. 나사를 풀 때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거를 반대로 하면 나사가 이제 풀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거 없죠? 이게 보면 안에 자세히 보시면 좀 초점이 잘안 맞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나사선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가 졌죠? 약간 이렇게 물결처럼 약간 한 번씩 이렇게 이기 파고들으면서 이제 물결처럼 만드는 게그 나사선인데 이걸 강제로 돌려버리면 이것도 나사선도 망가지고 이제 이 비트도 그러니까 나사도 이제 위에가 뭉그러져 버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8 정도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여기다가 이제 8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매직 같은 걸로. 그래서 8이라고 적고 이제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매직이 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걸 박을 때는 비트를 구멍을 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박으면 이 나무가 이렇게 지금 약간 그 좋은 나무라고 하는데 수분이 약간 있고 그런 나무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나무는 100% 이게 쪼개지거든요. 쪼개지니까 이제 비트를 이제 대충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비트 그 세트가 편해요. 다른 것보다 아무튼 비트 세트가 이렇게 보관하기 편하고 아저씨들도 제가 이렇게 이게 편하다고 하는데 고집이 있어서 말안 듣더라고요. 대충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이 나사가 있으면 나사에 몸을 대봐요. 몸을 대보면 이렇게 앞에를 대보면 더 정확하고 이렇게 몸을 대보면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대충 가려지죠?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나사의 안 몸뚱아리가 약간 가려질까 말까 정도.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가려지거나 그 정도의 두께로 고르시면 돼요. 그런 걸 골라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걸 돌리면 돌리다 보면 이게 비트가 이렇게 비트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났네. 이 머리 부분이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도 블로그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은 할줄 아세요.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그런 궁금해할까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잠그면 이제 잠가지죠. 이 상태에서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하고 뭐 마찬가지예요. 놓고 이제 바닥에 놓죠. 근데 전 지금 보여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건 얇기 때문에 바닥에 놓으면 구멍이 나요. 그래서 제가 들고 하는 건데 원래 바닥에 놓고 해야죠. 두꺼운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작업 도구나 뭐 그런 걸 놓고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놓고 위에다 하시면 되죠. 근데 이거 구멍 나니까 안 되니까 그냥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개 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이 상태에서 아까 어디갔어? 이거 구멍 낸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이 여기다 이제 박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나 아니면 이걸 박아서 이제 박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손으로 쉽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으면 이제 나무가 빠개지는 게 없어요. 이거는 벌써 보면 여기 이쪽에 약간 금이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박으면 이제 나중에 풀 때도 편하고 이 나사선도 망가지지 않고 위에 뭉그러진 그런 것도 없고 아주 편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미리 해놔요. 아주 그냥 아저씨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막 박아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벌써 구멍이 이거랑 확실히 다르죠? 이거는 강제로 막 들어가서 뭉개서 막 엉망진창인데 여기 보면 나사선이 엄청나게 깔끔한 걸볼수 있어요. 다안 박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멍을 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제가 뭐 대단한 거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뭘 설명해야 되나? 아 이걸 풀러서 놓고. 불러서 놓고 이것도 저거 뭐지? 그 알루미늄이나 그런 것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루미늄 나무랑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비트예요. 이런 비트를 사셔야지 나무랑 이제 같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공용만 같이 사면 이제 알루미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제품을 이제 같이 쓸수 있는 제품을 사시고요. 이제 이것도 뚫을 수 있어요. 타일을 뚫을 수 있는데, 시멘트는 좀 어렵고, 타이루 같은 걸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트, 지금, 이런, 아이고. 이런 비트를, 이 앞머리가 다르죠? 이런 비트를 사시면 돼요. 아예 멀티 비트라고 해서, 목공용도 쓰고 세면도 쓰고 다 쓰는 비트도 있어요. 그런 특수한 비트가 있는데 그런 건좀 가격이 비싸고 이제 구멍이 아이 뭐지? 비트가 생각보다 잘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돈 주고 그런 비트를 이제 구매하면 좀 그렇죠. 근데 사서 잘 쓰면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잠궈서 쓰시면 되죠. 이거는 지금 이거는 그 시멘트 그러니까 타이로 정도 뚫을 수 있는 용이기 때문에 그 뭐지? 이런 목공용은 안 돼요. 뚫리지 않는 걸볼수 있어요. 이거는 갈아서 뚫는 거기 때문에 나무는 뚫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지? 타이루는 아 그러니까 시멘트는 이거를 한마 드릴처럼 써줘야 되는데 한마 드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딴건 없나? 그렇게 유별나게 딴건 없네요. 이번 시간에 한마 드릴도 이제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귀찮네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여드리고 다른 건 없고 뭐 그러네요. 그래서 요 앞에 이거를 따로 팔아요. 지금 제 거는 싸구려라서 자석이 없는데 이것도 따로 파니까 자석으로 해서 이제 쓰시면 돼요. 내건 샀는데 뭐 자석 기능이 안 돼요.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집에서 이제 편하게 이제 나무 같은 거나 만들 때뭐뭘 걸어야 할때 편하죠.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앞에 드릴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좋고 이왕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좋고 한마 기능이 있는 거. 나라락하고 박는 한마 기능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보쉬나 일본 제품 블랙데커 같은 이렇게 유명한 회사에 있는 제품이 좋고
이름 없는 한국 제품이나 뭐 중국 제품 같은 거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도 가격 설명했듯이 한마 기능이 있는 거는 10만 원짜리 아래에는 거의 없어요. 한국 제품이 있긴 있는데 신뢰성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서 그렇고 한국 제품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한국 제품도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이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외국 제품들이 이제 전문가 아저씨들이 많이 갖고 다니고 그런 제품들이 좋으니까 이제 고장도 잘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제품 추천하고 가장 비추하는 제품은 막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감아서 꽂아서 쓰고 뭐 돌릴 수 있어요 뭐 무슨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건 절대 사지 마시고요. 그냥 한마 기능이 있는 거 그다음에 무겁지 않은 거 무거 뭐 장시간 써야 되면 무거운 걸 구매하셔도 상관없고요. 대충 그렇습니다. 요즘에 리뷰도 잘 없어서 이런 거 쓸데없는 리뷰를 하네요. 이상입니다. 끝.